오래 만나는 편이어서. 아! 와! 너 진짜! 야, 성우야! 뭐 하는 거야? 와, 5명에 5년이면 25년이야! 야, 네 인생을 다 연애만 하고 살았네, 그러면! 야, 형타기보다 못한 건 처음 봤다, 내가. 아, 저도, 저도요. 야, 이거는 좀. 와. 아, 너무 충격적이야. 네, 올해가 우리... 얼마나? 오! 4년 만난 적도 있고. 4년! 4년? 4년, 3년, 2년, 2년. 아, 4년, 3년, 2년, 2년. 4년, 2년. 아. 오, 계산 난다. 좋아, 좋아. 계산하지. 다 들리셨나요? 11년.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누나보다 덜 만났잖아. 어이! 야,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야? 같이 줄게. 누나보다는 어? 덜 만났잖아? 첫사랑입니다, 이래야지. 저는 첫사랑이에요, 현호 씨가. 그렇지! 그렇지! 이거라고! 저 연륜! 아, 그렇지. 이게 누나네! 진짜! 진짜 어이. 잘하네. 그렇지. 은박 커플, 상견례? 말도 안 돼, 진짜? 이야. 진짜? 대박이다. 오. 처음 보는 거라서, 그지? 얼굴은 어때? 참 잘생겼어. 반하는 거 아니야? 예? 어? 막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뭐 이런 거 찍는 거 아니야? 예? 가은 씨 친구들이구나.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가은 씨 친구들이랑 안 만나봤어요? 아예 지금 처음 보는. 근데 약간 와. 저게 조금 그런 게 연상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좀 아, 애매해요. 어렵죠. 네. 아니 내가 만약에 말 실수하면 어떡해? 말 실수하면 내가 수습해줄게. 어떡해? 걱정하지 마. 누나만 믿어. 멋있다. 말 실수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 내 옆에 든든한 남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왔다. 어? 누구야? 누군데 그러지? 어? 어? 왔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어? 안녕하세요. 누구?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잘 모르겠어. 누구야? 궁금해. 일단. 뭐야? 무슨 감독관처럼 왔어? 우리 단단히 감시하러 왔어. 아, 홍준 씨.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 노래도 진짜 잘하고. 제일 친한 친구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제 친구나. 친한 동생이시고. 네. 어, 진짜 단짝이구나. 올 때 왔다. 이야. 오, 긴장했는데. 가은 씨도 긴장한 것 같은데. 세상에. 아유, 근데 세상에. 이 자리가 떨리기는 해도 친구분들이 이 커플이 얼마나 갈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누구나가 한 번씩 겪어야 되는 허들이죠. 맞아요. 이 맞아요. 허들은 나도 우리 와이프 친구 만났잖아, 허들을. 야, 딱 한마디 하더만. 뭐래? 어떻게 승철 씨가 현중이랑 결혼할 생각을 해요? 저? 무슨 뜻이죠? 아니, 그 농담으로? 현주야 너무 아깝다는 거야. 아깝다고? 오. 이겨내야지. 어떻게 했어요? 오, 그래서 나 결혼식 초대 안 했지. 그렇게 센 친구도 있다니. 충격이다. 세다. 세네. 아니, 지금 가은 언니가 어떤 남자를 만나나 지금 너무 중요한 날이고 제가 어쨌든 제일 좋아하는 언니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괜찮은 분인지 네. 제가 한번 심사를 하러 왔어요. 너무 무서워. 어, 무섭다. 여기가 몇 년? 92년생이에요. 92년생. 네. 저는 95년생. 아, 95년생. 95년생. 아. 동생이네. 동생. 그럼 어떻게 해? 오빠라고 불러? 아, 뭐 편하신 대로. 저는 뭐 시 아니면은 뭐 형부. 형부지. 형부가 낫지. 근데 좀 이런 거 이런 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형부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하는 거 보고 네. 오늘 보자 이거지. 아,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네. 호락호락하지 않다. 와. 먼저 일단 주문할까요? 어, 예. 주문 좀. 네. 혹시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고기면 다 좋아해요. 아, 그런 건 다 네. 되시나요? 네. 근데 가은이가 그 생각감류를 못 먹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그러니까. 다 시켜도 될까요? 네. 아, 좋아, 좋아.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네. 센스 있어요.
감동. 진짜 감동이다. 할라버니도 맛있겠다. 이렇게. 자,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또 놀랐던 게 언니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다라는 거에서 1차로 놀랐는데 두 번째가 동종업계라는 거. 맞아. 거죠. 우리 같은 직종의 남자 절대 안 만날 거라고 우리끼리 얘기했었거든요. 우리끼리 얘기했었거든요. 아 진짜 만나지 말자. 근데 또 게다가 같은 장르라는 거예요. 누구야 이래. 트로트. 트로트를 해서. 네 그래서 혹시 왜 왜? 장민 오빠? 이랬어요. 장민 오빠? 이랬어요. 예? 뭐 있었어요? 갑자기? 뭐가 있었나? 둘이 뭐 있었어? 아니 없었어. 없어. 전혀 없고. 왜냐면 우리가 트로트 업계에 있는 남자들이랑 그렇게 친하지가 않은데 방송에서 유일하게 오랫동안 본 사람이 민호 오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대도 비슷해. 그나마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나이대. 나는 연하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생각 안 하니까. 약간 심장 철렁했습니다 사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친해지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미스터 때부터 계속 붙어 다녀서 사주도 맞아. 막 같이 보러 다니고. 사주? 사주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 그래 그거 우리 얘기했었어. 왜 뭔데? 뭐 뭔데? 우리 기억나? 5살 연아랑 결혼한다고. 5살 연아랑 결혼한다 했어요. 오! 진짜? 진짜? 5살 연하? 나보고는 1살 연하라고 해서 우리 둘 다 아 연하 싫어! 싫어! 막 이래서, 싫다고 한 게 아니고 저 싫어요? 저는 뭐가 다 진짜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치 그 당시에는 연하요? 제가 연하랑 결혼한다고? 아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연하 타입 아닌데 막 이랬어.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옆에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옆에 있는데 네. 아니 원래는 싫었는데 그걸 이겨낼 만큼 박현우 씨가 좋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야, 그걸 뚫었네. 아니 근데 와. 맛있겠다. 오. 야. 맛있겠다 이거. 어우. 예쁘기다. 최대한 좀 여심 저격을 해 보려고 좋았어. 맛있는 걸로 시켜 보려고 노력했어요. 비싼 거네. 성게알 올라갔네. 우와. 아유, 좋다. 프로플 올라갔네. 와 근데 진짜 딱 여심 저격 메뉴다. 맛있겠다. 사실 이것도 커플 통장으로 계산을 할까 하다가 아 그건 아니지. 이거는 이번만큼은 제가 사야겠다 싶어서 네 제 카드로 그럼, 개인 그럼, 카드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도 네. 처음부터 가지면 안 돼요. 그럼 그럼.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바로 좋아졌어요. 아. 육공지를 잊었어요 지금. 그럼. 난 진짜 잠깐만 핸드폰 스탑. 핸드폰 스탑. 왜? 뭔데? 핸드폰 스탑. 뭐야 이거? 이거 정말 찐사랑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증명 사진이에요? 네. 오. 너무 이쁘지 뭐. 와. 서로 저렇게. 근데 잠깐만 그 밑에 분은 누구세요? 저예요. 아 제가 뭐 여러 명의 여자를 너무 아니, 아니 육공주 중에 한 명인가 했지. 잘 먹을게요. 오, 그래 그래 그래. 잘라주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았어. 맛있죠 여기. 네. 여기 진짜 맛있거든. 맛집이야 여기. 너무 맛있다. 어머. 맛있어? 많이 먹어. 표정은 좀 씁쓸하다. 얼굴 왜 빨라요? 요거 또 먹을 건데 왜 닦아줘요? 또 닦아주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진짜 잘한다. 잘하네. 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말도 너무 잘하시고 연애 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네. 나 그거 안 물어봤어. 몇 명이랑 만나는지. 아, 연애요? 네. 어, 나왔다. 올 때 왔다. 이야. 자, 넘겨. 자, 넘겨. 대답하지 마. 저 말하면 자, 바보야. 말하면 넘어가.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네. 대리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진짜? 뭐 하는 거야? 쟤 미친 거 같아요. 쟤 미친 거 같아요. 네다섯 번 정도. 네다섯 번 정도. 아유. 이거 낭패로세. 미쳤나 봐. 아니 이게 우리 수업 좀 과목에 저기에 넣어야 되겠네. 저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선의의 거짓말. 그 살아가는 인생의 해안이. 근데 가은 씨께서 저한테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니까 죽는다 이랬거든. 근데 안 죽고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지켰어야 돼. 자, 폭풍 공격 들어오는데요, 이제. 수비 잘해야 돼요. 수비 잘해야 돼요. 싸해졌다 분위기 지금.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오래 만나는 편이어서. 너 진짜! 야, 성우야! 뭐 하는 거야? 와, 다섯 명에 5년이면 25년이야! 야, 네 인생을 다 연애만 하고 살았네, 그러면! 야, 형타기보다 못한 건 처음 봤다, 내가. 아, 저도, 저도요. 야, 이거는 좀. 와. 아, 너무 충격적이야. 네, 올해가 얼마나? 오! 4년 만난 적도 있고. 4년! 4년? 4년, 3년, 2년, 2년. 아, 4년, 3년, 2년, 2년. 4년, 2년. 오, 계산 난다. 좋아, 좋아. 계산하지. 다 들리셨나요? 11년.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때 누나보다 덜 만났잖아. 어이! 야,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야? 같이 줄게. 누나보다는 덜 만났잖아? 첫사랑입니다, 이래야지. 저는 첫사랑이에요, 현우 씨가. 그렇지! 그렇지! 이거라고! 저 연륜! 아, 그렇지. 이제 불안해! 진짜! 야, 진짜 어이. 잘하네. 그렇지. 맞아요. 예? 둘이 뭐 짰죠? 내가 봤을 때 언니가 정말 진지하게 만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 나이적으로도 이제 진지하게 만나서 결혼까지 꼬리는 할 수 있는지 예비 남편을 보는 거지. 그렇지. 제일 저는 사실 결혼할 때 중요한 게 물론 사랑도 너무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오, 아우 첫 만남에 그럼. 경제적인 것까지? 그럼 당연한 거야, 근데. 일단 저는 근데 아이돌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예를 들어 아이돌이 망했으면 솔로 앨범도 냈고 솔로 앨범 하다가 뮤지컬도 했고 뮤지컬 하다가 또 트로트를 했고 그래서 거의 12년 동안 군대 갔을 때 말고는 쉬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개미시구나 굉장히. 네, 일 없으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 아~ 일이 없으면 알바라도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저는. 오~ 야 진짜 성실하다. 책임감이 엄청나요. 네. 일단 신용 점수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용 점수 아 중요하죠 신용 점수. 야 디테일하게 들어가네. 아, 네. 최근에 막 이렇게 알림이 오더라고요. 신용 점수가 몇 점 확인해 보시겠어요? 하면 궁금하잖아요. 포으로 그래서 해봤죠. 텐텐이에요 텐텐. 텐텐. 천점. 저는 절대 빚이 없습니다. 어 진짜? 어떻게 나온다고? 만점이요. 네. 만점이 어떻게 나오지? 주변에 처음 봐요. 아 진짜요? 왜냐면 30대 평균 신용 점수가 850대래요. 와. 와 천점 천점은. 그리고 자가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청약을 거의 10년 넘게 들었어요 저는. 1순위. 이야. 진짜 1등 신랑감이다. 영순이다, 영순이. 신랑감. 진짜.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네. 청약을 받아서 네. 좀 이렇게 좋은 저희가 원하는 곳으로 좀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싸웠을 때 어떻게 푸는지. 아, 저는 성격이 급해서 저는 그 앞에서 바로 풀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럼 저는 제가 일단 생각할 시간을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면 줄 수는 있는데 안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뭘 하든 풀어줘. 싸우지 않아. 좋은 거야. 싸운 적이 없다라고 보면 돼. 싸움까지 안 간다? 안 가. 둘. 웃음이 나서. 아, 저 초반이라 그런 게 아닐까?
그럼 처음에 하면 웃음이 나면 다 용서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웃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풀어? 예? 어떻게 풀어? 아 무조건 제가 잘못한 걸 그렇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렇게 생각해. 그게 정답이야. 어떻게 풀어? 우리는 그냥 어 지금 지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일단은 아니야. 어 지금 약간 머리에 계속 최대한 좋은 지금 좋은 걸로 끄네. 아니야. 끌어내요. 그냥 어, 언젠간 그분께서 싹 바구니처럼 꺼내놔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쫙 해갖고 보면 다 똑같아. 내가 잘못한 거야. 확률적으로 맞지 그래. 뭐. 대부분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통계란 건 정확한 거 우리 거예요. 잘못이 많아. 네. 맞습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누군가 한 명이 뭔가를 했을 때 다툼이 생길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 바로 미안해가 먼저 나오거나. 좋은 거다. 미안해라고 했을 때 풀렸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 그게 뭐냐면 와 집어낸다 집어내. 뭐야? 뭐야 뭐야? 활동 우리 활동할 때 무대복 입잖아. 이렇게 인사하면은 이게 노출이 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왜 여기를 안 잡고 하니? 딴 사람을 보는 게 너무 싫대. 나를 다 꽁꽁 싸매고 싶대. 목티를 입고 여기가 뭐 조선시대입니까? 아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미안해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라고 해서 끝난 거야. 제가 진짜 보수적인 편이에요. 엄청 보수적이야. 제 스스로한테도 되게 보수적이고 갑자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 아유 괜찮아 이런 거 마이너스. 근데 난 좋아. 네? 이런 거 좋아. 이런 구속해주는 거 좋아. 좋대, 좋대. 그게 관심이잖아. 약간 연상이라 또 이게 또 귀여울 그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 둘만 잘 맞으면 돼요. 맞아. 잘 만났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해. 아, 그렇게 한 거 싫다고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지 말라고. 다른 사람 보는 거 싫다고. 귀엽다. 뭐 그... 그냥 이거예요. 그냥 아 보여주지 말라고 이거 잡으라고 빨리 그거 이 정도 그냥 귀여워. 아니 여기 좀 이렇게 귀여워. 또 원고해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지 귀엽다 중요해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 타이밍에서 어 그만해요 당신 좀 둘의 첫 뽀뽀 장소는 하나 아, 이런 둘 셋 아 이건 괜찮지 분위기 반전이네 이거 하나 둘 셋 화장실 앞에 어? 어디 화장실 앞에서? 나 화장실 갔다 오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위험하다고 화장실 갔는데 왜 위험하죠? 그게 남녀 공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 너무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시니까 지켜주고 있다가 멋있다 갔다 왔는데 눈이 맞아가지고 눈을 마주쳐버렸네. 눈과 동시에 입을 그러면 혹시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데 첫 키스 날짜 첫 키스 날짜 하나 둘 셋 에이 날짜? 어? 어? 하나 둘 셋 3월 20일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아 만난 날 뽀뽀를 했나요? 여기 진도가 빠르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선뽀뽀 후교제 아니 요즘에 공개연애도 이제 많이 하시잖아 많이 하면서 이것도 좀 요즘 많이 하더라고 어? 뭐죠? 그... 2세 어플 아 내가 봤을 때 둘 다 이제 워낙 선남선녀기 때문에 너무 예쁘지 뭐 아 궁금하다 같은데 혹시 아들을 원하세요? 딸을 원하세요? 저는 일단 아들, 딸은 둘 다 갖고 싶은 욕심쟁이신 남자입니다. 어머, 힘내셔야겠습니다.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어? 왜? 나왔어? 왜? 놀라지 마세요. 뭐야? 어, 어. 누가 왜, 왜, 왜? 대박! 나도 있고, 현우 얼굴도 있어. 자, 이렇게 들어가면 오! 예쁘다. 아들이네. 아우 야. 아이돌 비주얼이네. 완전. 오 예쁘다. 나 닮았어. 나 닮았잖아. 나 안 닮았어. 엄마 닮았네. 닮았어. 이거 닮았어. 어. 닮았다. 눈이 그냥. 얼굴 있어? 그러니까 눈은 완전 가은이랑 똑같은 것 같아.
피부 현우 닮은 건가 지금? 하얀 거 보니까? 오 그러네. 닮았어. 닮았네. 비크비가 그, 나랑 똑같이 생겼어. 닮았어. 진짜 귀가 똑같이 생겼네. 아 근데 저 때는 진짜 갖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곧 뭐 좋은 소식이 있겠는데. 다행입니다. 빨리겠어. 빨리해야 돼. 어, 굉장히 잘 만나서. 저 일단 화장실 좀 줄게. 화장실? 그래. 어떻게 왜 또 화장실 앞에서 뽀뽀하려고? 아, 아니야, 아니야, 혼자. 저만. 근데 실물이 훨씬 낫지. 아니 근데 어떤? 앞뒤 상황을 잘 못 보고 마음이 앞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훨씬 어른스럽고 그치고 생각보다 괜찮네? 괜찮지? 그러니까 나도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한번 뭐 만나요. 만나보고 싶어요. 이렇게 진중하게 다가온 게 아니라 누나 삼겹살 사주세요. 너무 가볍게 들어오니까 아 그냥 삼겹살 사달라는 건가? 뭐지? 뭐 좀 너무 성격 급한 것 같은 거야.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나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진지하게 만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아직 젊잖아. 내가 33살 때는 정말 가볍게 만났으니까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려고 아예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 이 친구도 내가 33살 때 생각했던 그 느낌으로 나를 만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좀 아 이걸 시작해도 되나? 아, 그 고민을 했겠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생각도 깊고 거기서 좀 크게 보지 연하 안 갖고 워낙 고생을 많이 했잖아. 험난한 그거를 겪고 오다가 이제 트로트 가수로 다시 한번 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도중에 내를 만났으니까 이게 또 무너질까 봐 나는 좀 무서웠던 거지. 무서운 거지. 연애 때문에 뭔가 이런 공개 연애 됐을 때도 막상 우리 둘은 막 뭐 기사 사진 뭐 웃기게 나왔다면서 하호호 하고 막 이제 어떻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보냈지만 막 그런 댓글이 있는 거야. 조금 공격하는 댓글. 다 찾아보는 스타일이더라고. 어떤 댓글을 봤나 봐. 내한테 연락 와서 가은아 우리 진짜 보여주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랬어. 아,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진심인데 얘가 진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특히나 내 지인들도. 속상하죠. 모르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별의별 댓글이 많더라고요. 지금 외모만 보고 만나면 너만 고생하고 맨날 뭐 나중에 막 뒤치다꺼리 네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박현우 지금 성공하지도 못하네. 왜 사서 고생하냐. 아, 이런 것부터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연하는 문제가 많다. 막 이렇게 되게 연하에 대해서 편견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근데 혼자 되게 속상했었는데 누구한테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건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쵸. 제가 그래서 다짐이 생겼어요. 막 좋은 남편이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아 그냥 옆에서 내가 가은이를 따라갈 만큼의 가수 박현으로 더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얘 옆에서 서포트해줄 수 있는 만큼 내가 성공하자. 그러면서 내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노릇을 내가 다 해보자. 그리고 내가 꼭 좋은 결실을 맺어서 지금 댓글 다 너네들한테 보여주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내 욕 좀 실컷 하셨나? 그냥 뭐 적당히 욕했어요. 아, 네. 어떻게 이렇게 친해졌는데 어떻게 2차 아, 여기 앞에 요즘 핫한 곳이 있다는데 거기 가볼래? 오케이 좋네.
네. MG픽이면 뭐 그렇지. 네, 핫하겠죠. 네.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어. 어딜까? 어? 어디죠? 와 뭐야? 뭘까? 뭔데? 뭔디? 응? 이게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원래 이렇게 꾸며져 있어? 아 준비했구나. 어. 뭔데? 준비했구나. 뭐야? 오. 뭔디? 우리 200일이잖아 와. 오늘. 아 뭐야? 오호 200일. 오 뭐야? 아 뭐야? 언제 꾸몄어? 이거 해달라고 한 거야 여기 사장님한테? 아니 내가 했어. 내가 직접 하러 온 거야. 아 진짜? 아 그 전에 아 이미. 만나기 전에. 200일은 챙겨야지요. 아, 200일 챙겨야 돼. 그럼. 그럼. 완전 다르지. 와. 아, 이거 가은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진짜. 아, 뭐야. 내 언니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이 곡당 울고 있었지. 알고 있었어? 나 알고 있었지. 어, 뭐야. 야, 아군으로 섭외를 했구만. 탁 부숴버렸어. 어.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네. 저희가 오늘 200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어서 아~ 항상 들키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오늘은 또 도움을 아, 오늘은, 받으면 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오늘은 제가 네. 확실하게 한번 네. 그래서 핫한 곳이 있다고 얘기하고 처음 받아보지 않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첫사랑인데 그럼. 아 그렇죠 그럼. 그렇죠. 아 너무 싫어. 어 애기 떠는 거지. 아 가은 씨가 잘 웃어준다. 저 때는 너무 좋은 거지 그럼. 좋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순선도 너무 재밌지 뭐 저 때는. 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우리도 준비 안 했습니다. 준비 안 했습니다. 자. 아유 사진 찍어줘야 되는구나. 어 그래 MG들은 저기 찍어 얘기 안 하고. 그래 저기서 하나 건지더라고요. 그렇지 하나 둘 셋 안 하지도 않고. 뭐야? 어. 저게 이제 잘 찍는 방법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찍어주는 네. 거야. 맞아 맞아. 어. 저 중에서 고르는 거거든. 아 뭐야 짜증 나. 아 잘 어울리네. 오 예쁘다. 야. 이거. 어 이거 예쁘다. 잘 찍으셨어요, 진짜. 오, 잘 찍으셨어.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200일에 축하드립니다. 하체에서 감사합니다. 300일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기대할게요. 그래, 언니가 행복하면 됐다. 아니, 나는 여기 전에 무슨 MG들이 놀다가 어. 이거 안 치우고 간 줄 알았어. 어때, 마음에 들어? 나 여기서 폭죽 터지고 난리 났어 지금. 속으로는 폭죽 터져 난리 났네. 처음 해봐가지고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완벽해요. 이벤트는 처음이라. 처음이라. 정신 차려야 돼. 이벤트는 처음이라. 저기서 정신 차렸어. 잘했네. 11년을 참은 거 아니야 이벤트 하려고. 나 정말 착실한 청년이야. 축하 오겠. 야 이거 뭐야? 초대박. 어? 그런 게 있네. 그대들의 마음이 일편단심이 되기를. 갑자기 200일이야. 칠순잔치. 내 사랑했나 봐. 가사가 딱 맞네. 또 몰래 사랑했나
이제 다음 생에도.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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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고마워.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지윤 씨 덕분에 성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선물 하나 해야겠다. 아 진짜 네. 두 분이서 행복한 사랑 오래오래 하시길. 예.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 우리 여기 신혼집 같냐? 잘가 지윤아 또 놀러와. 뭐야 진짜 오늘 너무 감동해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뭐가 있나? 뭐? 눈 꼭 감아야 돼 정말 절대 꼭 감고 있어 내가 됐다 그러면 떠? 응. 어? 왜 뭐 하는데?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니지? 이거 뭐야? 오? 떠봐. 어? 응? 뭔데? 뭐야? 선물이야. 진짜? 와! 어. 어? 거리구나. 야, 내 절차를 그대로 밟아오는구나. 나도 목걸이 했거든. 뭐야? 나 아무도 준비 못했는데. 괜찮아, 내가 해줄게. 마? 뭐야? 감동, 진짜 감동이다. 나 무슨 드라마 여주인공 된 것 같아. 머리 좀 들어줄 수 있어? 아, 예. 너무 예쁘다. 잘 어울려? 어,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목걸이도 예쁘다. 진짜 예쁘다. 불러야지 한 곡. 아, 노래? 야. 아, 너무 떨려. 200일 축하해요. 이게 정식으로 이렇게 불러준 건 처음이어서 제가. 사랑은 소리 없이 모든 걸음대로 그대의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처음으로 이토록 생각하게 다시 사랑하게 하죠 사랑해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난 이 세상에 태어나봐요 누가 봐도 사실은 이게 슬픈 노래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은 씨 만나고 나서 이 곡을 받았을 때 저는 지금 슬프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가사로 제가 바꿔달라 라고 해서 멜로디는 슬픈데 가사는 되게 행복한 가사로 바꿨거든요.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 부르니까 이게 너무 떨리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야, 멋있네. 노래도 좋고. 가은 씨가 울었을 때 저 또한 좀 되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이 가은이 앞에 딱 마이크를 잡고 서는 순간 오,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분위기가 뭔가 따뜻해지면서
그냥 제 진심을 이 사람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 저라는 남자가 있어요. 저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는 느낌으로 불렀던 거예요. 네. 멋있어. 평생 기억에 남을 200일이겠지? 내 아내 과거? 뭐야 이거? 네? 응? 내 아내 내 아내 과거? 뭐야? 뭐지? 아, 몇 번을 봐도 좋지. 아름다워. 시원하죠? 어, 너무 시원해. 에어컨 바람, 에어컨 바람. 와, 여기 뭐야? 너무 유명해. 나무 봐. 나무가 왜 이렇게 두꺼워? 와, 진짜 크다. 와, 오랜만에 왔다. 사야도 오랜만에 왔어? 응. 와. 엄청 크다. 저 나무 두께 봐, 저 뒤에. 나무 두께. 우와. 진짜 거대하다. 여기서 찍을까, 사진? 어? 사진 찍자. 툴이 찍고 싶은데. 아, 저 부탁하고 싶어. 그냥 기념 나누고 싶은데. 저 하 해야지 뭐. 아, excuse me. 아, yes. 아, 피차. 아, 예, 노멀. 저의 품이 저의 사진을 도와주세요. 사진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행가서 들어보면 딱 통하긴 하지. 아, 다 통하지. 그쵸? 아, 피차. 예, 노멀. 아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기 예? 아이고 한국말 하고 계시네. 한국말 하네. 아 This way? Not 네, the other 네. way? Okay. 하이 아니 갔다 오세요. 재밌다. 오, 야 3개국어가 왔다 갔다 하네. 새보기도 네. 아이 아니 갔다 오세요. Thank you. 아니 왜 미국분한테 미국분한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있어. 이 뭐 다 알아주시네. 응. 그리고 나서 영어 사야. 근데 한국말을 써야 되나? 한국말 안 썼어. 숲시는 계속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 한국말 썼는데. 나는 일본 사람처럼 모였고 사야는 한국 사람처럼 모였어. 영어가 안 나와. 우와 이건 뭐야? 네. 우와 왜 이렇게 커 이거? 거리. 아, 그리고 거리. 세계 문화 유산. 여기가? 응. 여기서 한번 인사해야 내 입구니까. 입구에서? 응. 오자마시마스. 지랑입니다. 지랑했습니다. 우와. 거대하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는 인간 세계. 인간. 이쪽에는 신의 세계. 세계가 둘려. 아~ 그래서 인사했잖아. 아, 그래? 아, 신기하다, 이거. 그래서 저 문을 지날 때 네. 가장자리로 가야 돼요. 가운데는 신이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야 돼. 왼쪽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예, 인사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아, 그때 언니가 지금 우리도 같이 했잖아. 우와, 거기보다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진짜. 진짜 정통이 있는 데 같은데? 1900년. 네. 우와. 여기 되게 오래됐네. 세계문화유산. 와, 1900년. 아이의 행복과 건강을 빌어주는 기도, 의식 같은 게 있어요, 일본에는. 사회 고향 사람들은 아이가 생겼을 때 꼭 이걸 합니다. 아~ 맞다 맞다. 그렇지. 맞아 맞아. 그래서 세복이랑 저랑 와이프 사야랑 셋이 기도와 의식을 하러 갔습니다. 네. 여기는 순사 기원? 순산 기원. 너무 좋은 곳이야. 왜냐? 왜냐? 여자 심. 아, 여기가 여자신이야? 어, 그래요. 아, 그러면 여기 진짜 잘 온 거네? 어, 그리고 왜 그날에 왔냐면 어제도 와도 됐잖아. 아니야. 무슨 날인데 그래, 오늘이? 카지 날. 개날에 왜 우리가 왔지?
강아지나? 그 일본에서 그 다산의 의미가 그 상징이 아~ 되고. 아, 12간지 중에. 우리나라가 아~ 돼지. 돼지. 예, 그. 근데 또 재밌는 게 중국에서는 박쥐예요. 왜냐면은 박쥐가 삐엔푸라고 해가지고 복자가 푸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같아요. 푸할 때, 삐엔푸할 때.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면 중국은 박쥐, 일본은 개, 네? 한국은 돼지. 다산에. 아, 그렇게 되는구나. 오. 사야가 건강하게 아이를 순산할 수 있도록 오늘이 딱 좋은 날이구나. 신기하다. 여기도 딱 좋아. 여기도 딱 좋고. 잘 맞춰서 왔네 진짜. 우와, 사장님 이거 뭐야? 나무. 샌넨. 나무야. 삼나무, 삼나무. 우와.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냐? 뭐야 그냥. 이거? 어떻게 이렇게 쭉 일자를 뻗어가냐? 근데 저쪽도 있어. 맞아, 이쪽에도. 양쪽에 딱 있네.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지. 우와. 심씨가 지금 이 뿌리 단단한 걸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심씨도 이렇게 든든한 나무 같은 기둥이 돼서 사야랑 세복이 둘째, 셋째까지도 심씨가 기둥이 될게 이렇게 어? 아니 내가 요즘요 현우 때문에 약간 그 이쁜 멘트나? 말을 좀 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 말을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 덕분에.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확실히 그 에녹 형이나 데니 형은 도움이 안 되셨나 봐. 야, 이 멘트는 정말 그 둘을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진짜 잘한다. 잘하네. 여기 만지면 너무 좋아. 나는 여기서 많이 와본 적이 있는데. 많이 와봤겠지. 이거는 직접 하는 게 처음이에요. 아, 복돼지 참. 복돼. 저렇게 하고요. 그래, 아시다. 이 맘마, 새로운 맘마, 진저이. 진저. 네. ご祈祷してもらって安産祈願してもらってから帰ってからさやのお腹に巻く。はいはいはい。이게저기일본에서가장유명한태교문화인데하라옵이라고저기에다이제복대를이제드리고그걸다시배에다이렇게기도드리고네기도드리고그러면신이아기를보살펴준다이런의미여기에기원처음엄마아빠가되는거잖아요이과정하나하나가진짜소중하고또새롭겠다그렇지우리세복이진짜건강하게행복하게태어나야된다사야도꼭건강했으면좋겠고둘의행복과건강을지키려면심영타너건강하자세복이랑사야랑오랫동안행복하게살자그지그지그지그거일본어니까어렵죠나는이렇게했어이렇게하고눈치보고사야가어떻게하는거보고 사야가하는것만따라했어지금 와근데이제끝났어이제끝났어긴장이쫙풀린다어뭐야가이드야어이게뭐야아침신사신사끝났잖아언제만들었어심우정이자고있을때뭐야또왜뭐뭔데궁금하다뭐뭐야계획짰어그기획서여행 아진짜오아우사야도제이네슈퍼제이뭔지는모르겠는데하여튼저렇게해놨어잘그렸네그림으로그려져있는게뭘까요뭐지이계획표는뭐지일본온김에대교여행내가추억있는장소가려고뭔가여기가가하구지구야마나시아우너무예쁘다나니꼬레사야나니꼬레나니꼬레어이게뭔데지금꼬레다요엄마랑노래방간거야
뭔 추억이야 이게? 노래가 왜 있어? 뭐지? 네. 뭐지 이게? 여기. 아니 꼬래. 뭐야?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우와. 이거 뭐야? 완전 시크릿 가든 같은데. 어, 그러네. 진짜 여기 가고 싶다. 나도. 아니 일본 건물 느낌이 아닌데? 그렇지. 사야 몇 살 때 왔었어? 하나, 둘, 셋, 넷, 사, 다섯 살? 어, 아기 때 왔었던 거? 오~ 오~ 엄마랑 손잡고 왔던 곳이구나. 그 뒤로는 안 가봤어? 어. 한번 오고 싶었어, 진짜. 근데 친구랑 오기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아, 친구랑 오면 어떻게 나랑 와야지, 이런 데. 그래서 세복이한테도 좋을까 싶어. 오, 좋지. 가보자! 궁금하다. 야, 근데 형탁 씨랑 함께 하려고 다들 아껴놓고 있었네. 세복이와 그 형탁 씨와 함께 하려고. 아, 그러네. 다들 아껴놓고 있는 거야, 아. 가족들이. 와, 아니 들어오자마자 바로 뭐 지하로 내려와? 맞아. 길 많은 것 같은데? 어? 와, 진짜나요. 있구야, 어쨌든. 오, 오케이.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야, 뭐 커튼이 쳐져 있어. 뭐 하는데 여기? 도저. 도저. 뭐야? 우와자. 어, 뭐죠? 와. 기대돼. 우와. 우와. 진짜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예. 네. 뭐지? 뭔데? 뭔디? 와, 왜? 왜?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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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런 데가 있어요? 어? 공연장이야? 공연을 하나? 진짜 우아한데? 그리고 인형만 있는데? 뭐야 이거? 아. 와. 아니 근데 진짜 공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오늘 여기서 다와베츠고 음악도 마이노미지사. 약 100년도 전에 지어졌다. 우와, 100년이 됐대요. 엄청 오래됐군. 오르골? 자동 오르골. 이게 다 오르골이야? 응. 리아르 오르골이지. 한가사가 5m, 고사가 13m야. 현재 일본에ある 가장 큰 것이다. 초대형이구나. 초대형. 와. 호호. 와 멋있다. 야. 이 오르골이구만 여기가. 오르골 성이야. 엄마가 사야 데리고. 와. 야, 저기 왔던 거야. 여기서. 아이였던 사야의 눈에는 얼마나 더 놀라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커 보이겠어. 그러니까. 공간이. 와. 초대형 오르골을 해서 음악을 듣고. 와. 내기하는데도 좋잖아. 그 뭐 분위기나 노래나. 아, 애들한테 딱 좋지. 그 저번에 병원 갔을 때 교수님 키도 생겨서 노래 좋다고. 아, 되게 음악이 좋다고. 아빠. 그래서 지금 좋은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오, 귀가 아기가 생겨나서. 오, 다 들려. 뭐야? 좋다, 태교회. 사방이 다. 신기하다. 네. 아니, 저게 진짜 전체가 다 저러니까 얼마나 네. 신기해. 야. 지금 사야 씨가 같이 애기하고 같이 느끼는 거야, 지금. 태교. 움직여, 지금 움직여, 움직여. 진짜 움직여. 그래? 응. 움직여. 움직였어. 너무... 힘이 있구나. 노래에 힘이 있어. 여기 진짜 움직였어, 여기. 애기도 좋은가 보다. 오, 신나는 거지. 근데? 같이? 오. 저는 태인. 저게 엄청 크니까. 돌이 엄청 커.
사회자님이 아기하고 엄마에게 좋은 노래만 골라서 진짜요? 네. 선곡하신 거예요? 선곡해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특별한 날을 위한. 진짜 두 분을 위한. 와 진짜 멋졌다. 기억이 나. 기억이 나? 기억이 나? 근데 세목이 노래를 들으니까 있겠지? 조금씩 기억이 나? 엄마랑 여기 앉아 있었던 기억이? 기억이 나고 세복이도 여기 있고 있고 25년 전에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이제 내가 엄마네 새가 엄마가 돼서 세복이 세복이랑 같이 신기하지 않아? 기분이 어때? 신기하지 그래서 과거 여행이라고 했던 거 그러면 이거 어때? 세복이가 오면 태어나면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다 같이 오는 거야. 다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다 같이 듣는 거야. 신기하다. 와 그것도 멋있는 그림이다. 좋다. 다음에 내가 진짜 왜? 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었어. 또 있어? 뭐야, 뭐야. 아, 빨리 가자. 가자. 우와, 아직 계획표에 안 한 게 있으니까. 자기 동네 오니까 좀 신난 거 같아요. 그렇죠. 약간 신났어. 네, 맞아요. 가이드처럼. 궁금하다. 우와. 진짜 멋지다, 진짜. 저게 호수라고? 네, 호수. 와. 우와, 진짜 멋있긴 하네. 와, 진짜 가보고 싶다, 저기. 가와구치 호수. 우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더 이쁘다. 우와,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다. 야, 너무 좋다, 진짜. 뭔가 예술이네. 저기는 저기는 뭐? 결혼식장이다. 와 오늘도 참 많다. 꽉 찼네 저기. 아 진짜 보여 저기서 저희가 유명한 놀이동산 일본에서 3대 놀이동산. 네, 여기서 결혼식이. 우리 결혼식 저기서 했고. 맞아. 대박. 와. 사야, 사야의 추억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로 올라왔는데 우리 추억도 있네. 대박. 11살에 11살에 뭐죠? 뭐야? 11살에 11살에 소풍? 소풍? 11살에 소풍 왔어? 소풍.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야의 추억이 담긴 어렸을 때 추억이 담겼는데 저기에 우리의 추억도 있고 여기 세복이가 또 엄마 아빠의 추억을 다 느끼고 가네. 여행 코스 잘 짰네. 아, 진짜 좋다. 찍을까? 셀카로 같이 셀카? 엄마 아빠랑 같이 왔다는 거 한번 보여주자. 자, 안 세복이 보여, 배. 아 배 보이게. 자 보여? 세복이도 있어? 하나, 둘. 세상에 예쁘다. 아 좋다. 아 근데 나 이거 너구리하고 토끼 이거 왜 그린 거야? 그러니까 너구리랑 토끼 이거 궁금하네. 여기도 있어. 맞아. 너구리가 지금 여기 일을 하고 있어. 그 두 분의 스토리가 진짜 있는 장소였어요. 어떤 스토리야? 아, 우리나라 토끼와 거북이처럼 그런 게 있나 보구나. 너구리와 토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네. 너구리가 여기에 갔어. 나쁜 너구리야. 할머니가 너구리를 요리하려고 했어. 그치? 할머니가 너구리를 요리하려고 했어? 근데 너구리가 잘 말 잘해서 할머니를 요리했어.
야 무슨 잔혹동화다야 잔혹동화.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어 완전 잔혹동화인데. 한 마디 들리지 없어. 와. 와 되게 무서운 얘기더라고. 호러야 호러. 그 좋은 토끼가 들었어 이 소식이. 어. 그 토끼가 화가 나서 뭐지 스톤. 어. 키키키키 하고 풀 나잖아. 아. 우리 여기. 뭐야 이게? 다 결국 죽인 얘기야. 불을 부싯돌로 붙여가지고 너구리를 너구리를 이제 불 태워주고. 아 뜨거웠다고? 저런 동화는 서로 예, 그냥 없었던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거를 대대로 물려서. 근데 저 너구리가 토끼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장난치고 있는 거야? 그걸 귀엽게. 아니 저게 되게 귀여운데 할머니를 요리하고. 그러나 11살 사야한테는 정말 재밌었던 예, 재밌게 어떤 소풍의 추억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찬소가 여기야. 여기야. 오,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다. 세복이 그 내용 세복이 들으면 안 돼. 이 세복이 들으면 안 돼. 이제 그만. 아, 그래. 이제 세복이 좋으라고. 그 어때? 아까 우리가 만든 우리가 아, 그럼 지금부터 좋은 태교? 그렇지 좋은 태교지. 음악 태교. 아, 그래. 우리가 만든 뭐야? 얼굴. 얼굴. 만든 얼굴? 심씨가 가져왔죠. 자. 오호. 오르골을 만들었어? 오르골을 네. 언제 만들었어? 짜잔. 뭐 하는데요? 저희가 되게 넓어서 오르골을 구역구역에 전부 다 있는데 네. 노래를 들어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나는 오르골도 선택을 하는 거구나. 만들 수 있구나. 심씨가 만든 거 사야가 만든 거 바꿔서 그래 심씨 거? 심씨 거 사야 거 꺼내봅시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짜잔! 우와! 귀여워! 귀여워! 다 파란색이야! 스며들었어! 파며들었어! 귀여워! 귀여워! 오! 귀여워! 이게 뭐야? 근데 후지산 똑같이 오! 아유. 후지산이 빠지면 되나? 응? 사야가 후지산에 태어났고 그리고 심씨가 후지산에 장가를 왔잖아. 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후지산 바로 밑에서 결혼했잖아. 야. 사랑을 나눴잖아. 그렇기 때문에 후지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자. 생각보다 생각이 많네. 말 잘한다 진짜. 야. 한국말 능력은 뒤집은 것 같은데요. 야, 벌써 뭐 날 이겼죠. 한국어는. 생각보다 생각이 많네. 그리고 요 선물은 뭐지? 요 선물은 세복이가 선물로 온 거다. 잘 오. 생각했다. 괜찮네? 와 좋다. 좋다. 궁금해. 궁금하다. 이거 해석을 좀 해줘봐. 세복이. 천사. 우리 천사. 아 천사로 내려왔다. 근데 천사 혼자 있어. 근데 천사 혼자 있으면 불사에서 그냥 친구. 그냥 친구. 사회가 아니라. 여기 세 명 있으면 새로운 가족이 안 생까 앞으로 미래. 아. 세 명만 있으면 둘째도 더 태어나야 되고 또 그러는데. 그래서 세복이랑 그냥 친구. 맞다. 귀여운 거. 아 그런 생각이야. 좋다. 노래 한번 들어보자. 노래가 뭐 무슨 노래 불렀지? 제목이 뭐지? 녹탕 알아요? 아 녹탕이야 이게. 어디서 듣긴 했다. 원래 내가 피아노 쳤잖아. 어 피아노 쳤었지 옛날에. 그래서 처음에 어려운 노래 연습했을 때 이거였어 이거. 이것밖에 안 돼 지금 맞죠? 녹턴이 가장 어려웠고 연습도 많이 했고 이거를 세복이한테 자기가 지금도 들려. 유일하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아, 그래. 지금 못해서 녹턴. 못 쳐서 네. 와, 진짜 배가 어떻게 이런 움직였어 그래? 지금 쳤어요 손 이렇게 쳤어 진짜 쳤어 오 맞지? 오 우와 신기하다 춤추나 봐
좋은가 봐, 엄마가 고른 노래가. 그럼 자, 이 아빠 노래를 한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보자. 어떤 노래 했어? 들어봐. 불러줄게. 불러준다고? 난 부를 수 있어. 뭐야? 샤랄랄라 내 작은 마음 속 언제까지나 반짝이는 내 꿈 도라에몽 너의 주머니로 내 주머니 이루어줘. 아니 그것처럼 사양 도라에몽 우리 만나게 해주고 지금 또 우리 아기 갖게 있죠. 해줬잖아. 여기 있네. 그래서 심씨는 도라에몽 노래를 했습니다. 선물이네 진짜 선물이네. 뭐 태어나면 직접 불러줘요. 태어나면 불러줄게. 너무 좋다. 감동이다. 서로 어린 시절 얘기 공유하면서 좋다 진짜.